이런 가운데 정진석 의원의 발언이 오늘까지도 계속 파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이요. 보니까 정진석 의원은 오늘도 추가로 보니까 페이스북에다가 자료를 올렸더라고요. 오늘은 무슨 내용이었느냐? 올렸던 이유가 자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가 가족들의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였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다시피 지금 정진석 의원 20일 날 썼던 내용은 이미 많이 소개가 돼 있죠. 뭐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은 노무현 자살이 이명박 때문이냐, 박연차 뇌물혐의 경찰 조사 부부 싸움 끝에 권 씨는 권양순 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출하고 스스로 목숨 끊은 사건이다. 적폐청산을 내걸고 정치 보복 헌칼 휘두르는 것은 그런 구판 중단하라라는 얘기했는데요. 오늘도 요 지금의 적폐청산을 그런 정치 보복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을 무릎 꿇리는 게 과연 적폐청산이냐? 그런 적폐청산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진석 의원 발언 또 글자 올렸던 것 관련해 가지고는 김경수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도 있었죠. 김경수 의원은 사과 같은 건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법적 대응하겠다는 얘기고 민병두 의원은 정진석 정말 정치 지저분하게 한다라는 것이고 막말도 전염병 있나 보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 그다음에 김문수 전 지사 이어서 이제 여기까지 정진석까지 막말이 전염된 병 같다라는 얘기고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사자 명예훼손죄로 수사 착수해야 된다는 얘기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비롯해서 법리 검토 등 다양하게 해서 바로 착수하면 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아주 비판적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관참시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쟁점은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팩트 문제도 되겠고 이 발언 자체의 적절성도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돼. 동지라는 거에서 이제 적으로 간주해서 무참하게 응징해야 된다. 그래서 보수정당, 당신들 보수정당 두 번 죽이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야! 그거! 이거! 네 입으로 보수를 입에 올려! 아, 그만해! 예, 근래에 와서 정진석 의원이 상당히 막말이라고 할 정도의 강성 발언을 해왔던 것을 계속 소개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그 지난해 그 의원총회에서 오히려 정반대 얘기를 했어요. 선친인 정성모 전 내무장관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제가 좀 읽어볼게요. 정치인의 말은 생명이다. 말로 살고 말로 죽는 게 정치인이니 입안에서의 오물거리는 말에 65%는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해고 자제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 왠지인지 근래에 와서 이렇게 강성 발언을 하고 있는데 당장요. 이 지금 이제 SNS에 올렸던 이 발언과 오늘까지 이어졌던 본인의 해명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차지원 교수. 예, 뭐 정진석 의원이 언론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뭐 언론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스는 유스를 덮으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정진석 의원이 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비례대표를 하다가 정무수석을 맡을 정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원 수사를 비롯한 과거 당시 이명박 정권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 잘못된 사건들에 대한 그런 여파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덮칠 걸 예단을 해서 미리 상당히 선제적으로 공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은 정파를 떠나서 이건 전부 다 국가적인 불행이거든요. 이것을 꼭 다시 이렇게 아프게 거론을 해서 다시 정쟁의 그 소재로 삼을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짧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또 한편으로는 네. 지금 정진석 의원이 오늘 보여준 그 오늘 또 그 해명성 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네. 얘기했냐면 가족들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네. 이것은 또 전형적인 치고 빠지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이거는 병주고 약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지만 정말 본인이 진짜 주장하고 싶을 때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될 만한 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한 네. 것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사선 의원의 지금 그 이 정치적 비중에 걸맞지 않은 네. 일종의 어느 특정 정파의 방패 노릇을 네. 자처한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네, 이명박 시기에 정무수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했던 시기가요. 2010년에서 11년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는 2009년에 5월이었고요. 수사도 진행됐던 것이 그 이전에 진행됐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거나 그 서거했던 일이 벌어졌을 당시의 정무수석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습니다. 네. 이정구 실장. 네네. 정무수석을 하신 건 맞는데 차 교수님 말씀에 약간 좀 제가 그 이견이 있는 게 이견이 있다. 예. MB 측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그 친이계와 친박계가 계속 서로 싸우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좀 이렇게 친박계에 이렇게 손을 좀 내밀었거든요. 예, 예.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 정진석 의원이 맞습니다. 예. 자유선진당 출신으로 사실 예. 그 이 JP로 해서 입문을 했고 이른바 충청권에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 그 자민연에서 자유선진당으로 이해창 총재가 떨어져 나갔을 때 거기 합류를 안 하고 한나라당으로 들어오면서 사실은 처음에 범친박계로 분류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친박계에 손을 내밀었는데 아무도 안 가는 상황 속에서 범친박계다 그래서 정진석 의원을 사실 탕평책으로 손을 잡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MB 이미 죽은 권력에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을 뭐 이렇게 보호하고자 누가 적극적으로 나설 MB계 의원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렇게 나선 거는 다분히 MB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단 이 프레임 그러니까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고 그 이 적폐청산이라는 칼날이 MB 정권까지 가는 어떤 프레임이 자유한국당으로 봤을 때는 계속 불리한 어떤 상황 네. 전체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네. 이 모멘텀을 갖고자 하는 어떤 상황이지 MB 측근이어서 MB를 보호하자 이건 조금 단순한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영진 전 의원. 이 문제는 간단해요. 간단하다. 얘기도 간단하게 하세요. 네. 그 민주당 내에서 차기 경쟁하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아주 그 쉽게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좀 엮으려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네.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다음 차기 지지를 얻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러면은 정진석 의원 발언도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발언이었다 그렇게 보세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왜 자기 얘기 했으면 되지? 먼저. 왜 노무현 대통령 코스프레를 합니까? 왜 거기다가 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유는 뭐뭐뭐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뭐하러 그걸 끌어댑니까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 문제가 어떻게 비롯된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정확히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 이렇게 할수록 있잖아요. 오히려 예. 자유한국당한테 유리해요. 그 이종훈 시장 그렇게 그 얘기해서 노무현 코스프레 하면 뭐 자유한국당한테 불리할 것 같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과거에 또 과거 전전 정권까지 예. 드쳐내려고 한다면은 그게 국민들이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요. 예. 그 저는 그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고 네. 이 문제를 꺼내는 사람들이 어떤 그 권력 의지 때문에 어떤 정치적 공학적 계산 때문에 그런가를 우리가 좀 봐야 네. 됩니다. 그러니까 뭐 차명진 의원은 오늘 바로 정진석 의원이 올렸던 그런 취지를 좀 비슷하게 얘기하네요. 정진석 의원의 SNS 올리기 전에 박원순 시장이 했던 것으로부터 원인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쪽이네요. 정혁진 변호사. 지금 자막 보니까 노무현 재단이나 아니면 김병수 의원이나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 두 번째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 그다음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고 사자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이 케이스는 네 가지가 다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갖다가 거론을 했지만 사실은 권양숙 여사도 내 명예가 손상됐다라고 훼손됐다라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뭐 이런 건 나와. 그다음에 그 부부싸움 했다는 것이 만약에 허위 사실이었으면 더 처벌이 그 심해질 거고. 그건 뭐 사실 여부하고 상관없이 명예훼손이 될 소지가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만 정확한 사실을 적시해도 그게 개인의 명예를 갖다 훼손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처벌을 받는 거고. 예, 예. 그다음에 이걸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저렇게 SNS에 올렸기 때문에
요즘 같은 세상에 있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자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조현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예. 조현호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를 갖다가 운운하면서 특강을 갖다가 했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그 올라갔거든요. 예. 징역 8월에 실형이 나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정진석 의원 그 발언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고 뭐 문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 개탄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법적으로 상황에 따라 심각할 수도 있다라고. 맞습니다. 전기환이요. 정진석 의원이 이제 논점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저 문제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정치 인생 전체에 매우 큰 걸림돌이 저는 될 것이라는 직감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정진석 의원이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부 싸움 끝에 자살을 했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본인의 이제 판단인데 오늘 나름대로 해명서를 올리면서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최소한 부부싸움 끝에 자살을 했다고 한 표현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하고 고치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본인이 얘기하고자 했던 의도보다는 본인의 발언 자체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예. MB정부 또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모든 화살을 MB에게 돌리고 있다. 이런 의견 저는 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정치 보복인지 아니면은 적폐청산인지는 논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까지만 얘기를 했더라면 저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으로서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예. 그리고 본인의 생각대로 그 이전 정부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 때까지 있었던 국정원의 일탈 또는 개인 사찰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있다면 자 그것도 다 드러내놓고 국민들 앞에 저는 소상히 밝혀서 예. 죄가 되는 거 다루면 된다고 보는데요. 예. 최소한 저 문제를 제기하려면 탄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야 되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갔다는 것이고 예. 또 최소한 국민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저 발언은 자유한국당에서 나와야 될 발언이 아니라 예. 민주당 쪽에서 양심 고백을 하듯이 이것이 너무 음흠. 전임 정부에 대한 공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냐. 예.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아하. 것이지 지금 앞뒤 전후 사정을 예. 다 살펴봤을 때 좀 무리한 행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잠깐 미안한데요. 민주당에서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겠어요? 저는 제가 직접 들어봤고요. 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도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예. 적폐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더라도 이것이 앞으로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뭐 그게 별로 주목을 좀 받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김광덕 부장. 일단 정진석 의원이 의도는 뭐 무슨 뭔지 알겠는데요. 이 적폐청산이 이명박 정부로까지 확대되는 거를 그거에 대한 어떤 불만과 반발을 표시한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언론계 선배로서 보면 평소에 말을 많이 가려서 신중하게 했었는데 선천의 말마따나 아 지금 정진석 의원이 언론계 선배라 이거죠. 예, 예. 근데 선천의 말마따나 말을 가려서 했었는데 지금 탄핵 국면 이후에 보면은 거친 말을 하는 표현들이 가끔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거는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예, 이번에는 예. 분명히 거친 표현이고 그리고 사실에 확인되지 않은 이런 발언을 해서 좀 오버한 발언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근데 그러면은. 우리 이제 뭐 아까 봤지만 사실과 우리 상식에 입각해서 자꾸 봐야 되니까 네. 과연 그럼 이 말이 원래 이런 말을 이 저 서거한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자체가 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부부 싸움 끝에 목숨을 끊어 이런 말이 이게 사실은 이거 팩트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네. 지금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근거로 되라고 한 거에 대해서 보니까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문 대통령께서 2009년에 한겨레에 보도된 문 대통령의 언급이 보도가 되는 게 있는데 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 전 대통령이 권여사에게 전달된 돈이 빚 갚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집 사는 데 쓰인 것을 알고 충격이 굉장히 크셨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사님은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 같이 있으려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러한 게 비록 이런 내용, 언론 내용도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더 점정해봐야겠습니다만은 이런 거 외에 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렇게 해서 부부싸움 끝에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네. 너무 이 좀
앞서 나간 언급이고 거친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일단 아까 정혁진 변호사가 사실 여부하고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의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라는 얘기했었는데 이영주 의원 이거 즉각 수사 착수해야 된다.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관계 파악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던진 것 같습니다.